네, 안녕하십니까. 서경대학교 도시공학과 이승규라고 합니다. 제가 뭐 우리 강사 소개를 해주셨는데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있어서 제가 지금은 재직 중이지 않은 거를 하고 있고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지금은 안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미 했던 거를 몇 가지만 적었습니다. 그래서 좀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위원 두 번 연임하고 나면 못하게 합니다. 좀 쉬었다가 해야 돼서 지금 쉬고 있는 중이고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도 마찬가지고요. 재정비위원회는 요게 생기기 전에 균형발전위원회라고 해서 옛날에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여기 홍제 균형발전촉진지구 그 다음에 가재울 뉴타운 요거를 이제 진행을 했던 거고 그 당시 처음 시작할 때는 뉴타운이었는데 요게 이제 뉴타운은 서울시에서 행정적으로 진행했던 거고 요게 이제 법제화되면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그래갖고 재정비 촉진지구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면서 재정비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져서 그때 이제 뉴타운 선정하고 뉴타운 계획 결정하는 것까지 제가 관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건 이제 요거는 위원으로 활동했던 거고 요거는 이 총괄계획과가 뭐냐면 어떤 계획을 하면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임지고 제 철학을 반영시킨다 그래야 되나요? 제가 가진 가치를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가치들을 넣어서 그 계획을 쭉 전체적으로 끌고 가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공공재개발은 지금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제 지난 정부 말에 생겼었죠. 그래서 서대문도 여기 공공재개발에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SH에서 하는 게. 그래서 이제 그때 저는 장희동에 장희 8구역, 장희 9구역 두 개 하고 또 어디를 하나 하고 해서 세 개를 제가 총괄계획을 해서 진행을 해서 장희 쪽은 지금 공청회까지 다 마치고 아마 시에 입안 신청 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속통합계획은 제가 지금 서울시에서 제일 큰 게 상계동에 있는 건데요. 거기는 면적이 한 30만 제곱미터 정도 되나 엄청 큽니다. 그래서 세대수도 엄청 큰데 거기는 거의 가재울처럼 완전히 다른 틀로 바꿔가지고 계획을 해서 이것도 지금 주민설명회까지 다 끝나고 시에서 결정하기 직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는 비교적 최근 일이고요. 그 다음에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은 뭐냐면 우리 재개발, 재건축 하는데 서울시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 큰 방향을 설정하는 거죠. 이게 지금 2025라고 해가지고 이제 현재 현행은 그거고요. 얼마 전에 2030이 이제 진행이 돼서 결정이 되는데 결정되기 전까지 그때 기본계획을 저하고 시립대 남진 교수하고 해가지고 둘이서 총괄을 해서 서울시 전체 25개 구에 대한 걸 다 검토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좀 오래된 건 이제 서대문 거라서 요거 한 10년 넘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가자 뉴타운이었다가 가자를 이름을 가재울로 바꿔서 이제 뭐 사연이 있는데 그래서 가재울 뉴타운을 처음 기획부터 제가 쭉 한 10년 넘게 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한 10년 동안 관여를 안 하고 와서 보니까 여기 문제가 좀 있어서 내가 생각한 거 다르게 된 게 있어서 지금 그걸 또 고치라고 막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청장님이 들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가로에다가 가로시설물도 막 드러내고 이런 거 다 지하로 매설하고 했는데 한전에서 변전기하고 뭐 이런 것들이 지상에 올라와가지고 엄청 가로 거쳐요. 경관에도 안 좋고 사람들 모이는 데도 안 좋고 그래서 좀 치우라 그랬고 지금 그 당시에 관리구역으로 뒀던 마지막 구역이 지금 이제 재개발이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가재울은 가재울 전체가 다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 한 개 구역이 남아있는데 그거 지금 진행되고 아마 사업시행인가까지 났다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처음에 하면서 고민을 엄청 많이 하고 그때 젊었을 때입니다. 20년 전이니까 거진. 20년에 그때는 좀 많이 젊었을 때인데 젊은 혈기에 그때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같이 일했던 서대문 공무원들도 자기 승진까지 놓치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무지 구박을 받았었는데 지금 이제 정년 퇴직했는데 그래서 이 일 한다고 그때 내용이 뭐였냐면 군부대에 협의한다고 수방사 가서 협의하고 오면서 서류 마감 날인데 총무과에서 좀 잘못한 거죠. 의사 좀 잘 안 돼가지고 신청서를 못 해갖고 승진을 할 건데 승진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사실 공무원들이 역할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공무원들한테 하는 얘기가 공무원들 저 이제 공무원들한테 얘기할 때는 좀 속어 비슷하게 쓰는데 공무원들 맞박에 땀이 나면 주민들 얼굴엔 웃음이 핀다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들 입가에 미소가 들이면 주민들은 피눈물이 난다. 그러니까 뭘 하나 할 때 자기가 해주는 거하고 해오세요 던져주는 거하고 하늘 땅 차이에요.
근데 공무원들이 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그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러고 이제 구박해가면서 지가 만들어주면 민원 가신 분들은 끝나요. 그걸로 정리가 돼. 근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다시 해오세요. 이러면 모르잖아요. 이분. 이거를 어떻게 여기 고민부터 걱정 5만 대 다니면서 물어보고 품도 엄청 들고 그 정도로 주민들하고는 굉장히 밀접하게 되면서 주민들한테 엄청나게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잘하는 공무원들도 있고 그런 걸 좀 잘 못하는 게 이제 뭐 사람의 인성 때문에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 공무원들이 그런 마음 가지고 해라. 제가 공무원 교육도 가면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래서 승진까지 놓치면서 하는 공무원도 있었다. 근데 그 친구는 결국은 그 공무원들이 한 번 늦어지면 이게 계속 늦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뭐 어디서 과장으로 정년을 하긴 했는데 자기는 그거면 됐다. 라고 자기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좀 덜 못한데 그 친구는 동기는 한 등급, 한 직급 더 올라가서 정년을 해서 그런 거 보면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재개발 관련 일을 제가 학교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신도시 일을 좀 하다가 한 1년 신도시를 하고 이제 그때 분당 일산 이거 할 때죠 옛날에 그리고 이제 서울시의 공무원으로 이제 학위 받고 학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 당시에는 전문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일을 쭉 하면서 재개발을 이제 보기 시작해서 그 햇수로 건 30년을 재개발을 계속 다뤄왔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정도 그렇게 깊게 안 들어가다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빠져들어가가지고 지금은 거의 시행자가 해야 될 일도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고 저보고 하라고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저 일은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지금 듭니다. 저는. 저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을 오래 해서 그런지 선생님이 할 일은 선생님이 어떤 사람이 하면 잘 못할 것 같아요. 사업하시던 분들이 해야지. 그 여담으로 말씀드리고요. 이 뒤로 가는 게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일정 보니까 두 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첫 주는 그래도 재개발 사업이 뭐 하는 건지는 좀 이해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재개발 사업이 뭐 하는 거래요? 그러면 다 아세요. 소위 흔히 굉장히 많은 이야기로 헌집 죽게 새집 따오. 그죠? 그리고 단독주택 헐어내고 아파트 짓는 거잖아요. 이런 정도 이해를 하세요. 그러면 그게 그걸 왜 해요? 재개발 사업을 왜 해요? 그럼 주민들 입장에선 내 재산 가치 늘리는 게 제일 크죠. 아까 우리 청장님도 그런 말씀 하시던데. 주민들 입장에선 그게 제일 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집값이 서울, 특히 서울 집값은 엄청 비싸고 하다 보면 내 재산의 거의 뭐 90%가 집에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저도 환갑돼서 제 집 이제 마무리 빚 갚을 거 다 갚고 끝났는데 그러니까 뭐 이제 융자받아 샀다가 팔았다가 옮기고 뭐 이래 갖고 이제 안 옮길 거야, 여기서. 그래서 환갑돼서 끝났어요, 저도.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물론 뭐 사업하고 능력 아주 뛰어나신 분들은 일찍 장만도 하지만 대부분이 보면 그렇죠. 대부분이 어느 정도 이렇게 애들 키우고 이러다 보면 어느 나이가 지나야 간신히 서울에서는 내 집 증원하는 수준인데 그러다 보니까 내 전 재산이 걸려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는 알고 해야지. 그리고 재개발은 우리 집을 지으면 한 3, 40년은 써야죠. 보통 쓰잖아요. 그죠? 단독주택 가서 더 쓰기도 하고 결국 재개발은 뭐냐 하면 평생 한 번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내 집에. 근데 뭐 재개발 일을 직업으로 쫓아다니면서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여기 갔다가 딴 데 재개발하는 글로 이사가 또 사갖고 가갖고 하고 뭐 그런 분도 있는데 그건 평범한 경우는 아니고 대부분은 내 전 재산이 걸려 있고 대부분은 내가 한 번 하는 처음 하는 그러니까 잘 몰라요 이게 뭔지 그러니까 새 아파트 만드는 근데 이제 보면 또 오래 살고 집이 낡아야 되니까 대부분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야 그러니까 야 재개발돼서 내가 새 집 들어가서 살겠니 하시는 분도 계세요 가끔마다 재개발에 제일 반대하시는 분들이 그냥 냅둬 나 이렇게 살다 말을 내 새 집 들어갈 못 들어갈 것 같아 왜 재개발 이거 시작하면 한 10년 걸립니다 시작해서 보통 이제 서대문에서 기록을 가진 데가 하나 있어요 구역 지정 해주고 2년 반 만에 입주했나 그래서 이제 그게 가재열 뉴타운에 있는 구역인데 가재열 뉴타운 지정에서 가재열 뉴타운 결정되면서 구역 지정이 됐고요. 그리고 바로 시작을 했는데 뭐 단계가 무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단계가 엄청 많아요. 그거를 진짜 일사천리로 진행해서 그 여자분이 그 당시 추진위원장이 저희가 가재열 뉴타운 계획하는데 오셨더라고 와가지고 들어와서 말씀도 못하시고 워낙 착하신 분이었는데 쭈빗쭈빗하시길래 들어오시라고 뭔 일을 많이 했더니 가재열에 뭐 궁금한 것도 있고 좀 어떻게 되나 보러 왔다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추진위원장이셨어요.
이제 거기 내가 좋게 해드리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러고 가갖고 구역도 두 배로 넓혀주고 이렇게 해갖고 그때 시장님이 거기 착공식 할 때 오셨는데 시민이 시장님한테 감사패를 드렸어. 시민, 그러니까 조합장님이 그 당시 이제 조합장이 조합장님이 시장님한테 감사패를 줬어. 거기서 현장에서 착공식 현장에서 그런 케이스 거의 없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워낙 잘하셨어요. 그래서 2년 만에 거의 입주를 하게 됐는데 그분은 입주를 못 하셨어요. 그게 재개발 조합장 이거 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 한데 거의 제 가지에도 누구도 지금 조합장 하시던데 이제 입주는 했는데 주민들이 거기는 제가 한 7년 8년 만에 만났나? 근데 좀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얼굴이 그러니까 고생을 무직한 흔적이 얼굴에 역력하게 보여. 근데 이분은 그 제일 빨리 했다는 데는 입주 못 하시고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무지 많이 받으시고 그러니까 그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왜? 잘 몰라. 처음 하는 거고 앞으로 그걸 또 할 일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하는 대로 알아서들 잘 하세요. 신경 쓰기 싫어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사실. 그래서 별로 관심들을 안 갖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 내 전재산이 걸렸는데. 그래서 뭐 얘기 이제는 워낙 오래돼서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조합에서 조금 잘못하면 집행 조합장님이 잘못 조합장님이 사실은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재열 같으면 가재열 3구역이나 4구역은 우리 돈으로 치면 한 지금 계산하면 한 4~5조 정도 돼요. 분양가 기준으로. 그러니까 4~5조짜리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겠죠. 한 10여 년에 걸쳐서 4~5조짜리 그 뭐 4조짜리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합당하게 대접해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합당하게 대접을 안 해주니까 나 정말 고생하는데 합당하게 대접을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딴 생각을 하게 돼. 예? 딴 생각을. 딴 생각이 뭐야? 아니 내가 이렇게 개고생하고 이렇게 큰 4조짜리 사업하는데 월급 한 달에 300만 원 준다고? 말이 안 되는 얘기. 3천만 원쯤 줘야 돼. 그 정도면. 왜? 이 사람이 삐끗하면 엄청날라. 그래서 실제로 어느 서대문에 있는 조합인데 원래 주민 재산이 한 1억 5천이었다. 평균 쳐서. 그 사람이 잘못해서 5천만 원이 그냥 날라갔어. 그러니까 주민들 재산 3분의 1이 그냥 날라간 거예요. 이자 뭐 쓸데없는 비용, 안 써도 되는 비용으로 다 날라가 버린 거예요. 그런 정도 되면 그게 돈으로 치면 기본적으로 몇백억이 넘어요. 근데 그 월급 조금 덜 주려고 딴 생각하게 만들면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사람은 저도 뭐 마찬가지인데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저희가 살고 있는 데가. 합당하게 보상을 해줘야 돼요. 합당한 일에 대한.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정서가 그게 좀 아니야. 니나 내나 뭐가 다른데. 너한테 왜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분이 하고 있는 일이 인정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가까운 사람. 제가 대학 교수하고 뭐 박사학위 받고 기술사 자격증도 따고 이래서 나름 열심히 했는데 제가 어디서 제일 인정을 못 받냐면 어딜 것 같아요? 집에 가면 제일 인정 못 받아요. 우리 아버님이 막내고 제가 막내예요. 그러면 사촌들 모이고 뭐 집안에 행사 있어 가면 야 막내야 너 뭐 맨날 심부름 시키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환갑 때 갖고 형들한테 이제 막내니까 승질 나가지고 야 막내가 죄인이냐 나도 환갑 넘었고 네가 좀 해라 막 이제 형들한테 반말 막 해서 승질 막 냈더니 저게 형들 이제 구박을 하고 그러고는 이제 형들이 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나이가 좀 먹으니까 그게 돼요. 그리고 야 명색이 내가 교수인데 뭐 이제 이래갖고 형들하고 그러니까 형들은 은퇴를 했으니까 넌 실업자잖아 내가 막 이러면서 우스갯소리로 그러면서 결국은 똑같아요. 제일 가까이 있는 분들이 인정을 잘 안 해줘. 사실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인정을 더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하게 되면 인정해줄 건 인정하고 일을 제대로 하게 만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그러면 저절로 여러분들 재산가치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안 뺏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크게 만들어서 갖는 게 중요해요. 더 크게 만들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을 써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돈을 안 쓰고 돈 버는 방법은 없어요. 물론 아껴서 버는 방법이 있죠. 그건 다른 얘기고 돈을 써야 돈을 벌 수 있어요. 사업은 특히 더 그렇죠.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인드를 좀 가져주십사 해서 재개발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를 이번 시간에 좀 하고요. 그러니까 시간 여유가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사담도 하고 질문도 좀 제가 받고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신속통합기획이라고 서울시에서 요새 신통 재개발 그럼 다 신통 쪽으로 가는데 최근에 큰 사건이 벌어졌죠. 압구정동 압구정 3구역
그래서 이제 큰 사건이 벌어져서 고소고발이 일어나고 벌써 이제 난리인데, 그렇게 되면 그, 거기는 재건축이죠. 재개발이 아니고 재건축인데, 그렇게 되면 그 사업장은 금방 못 갑니다. 금방 못 갑니다. 제가 볼 때 재개발 거기가 압구정 일대가 전부 다 아파트 단지고, 전부 다 비탄 시기에 적어졌고, 전부 다 지금 재건축 대상지인데, 지금 현재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4개 구역이 일단 신통으로, 신속통합으로 시작이 됐는데, 3구역이 제일 먼저 갔어요. 근데 이런 일이 생겨버렸어. 그래서 아마 3구역이 제일 늦게 뒤로 돌려질 것 같아요. 순서가. 왜? 한꺼번에 거기를 싹 헐고 할 순 없잖아요. 사람이 사는데 그 사람들 한꺼번에 다 내버리면 어디가 살아? 전셋값 난리 나고 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단계별로 하나씩, 한 구역씩 이렇게 가게 될 텐데, 아마 제일 뒤로 돌아갈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시간이 많이 늘어지겠죠. 근데 또 문제가 생겼어. 뭐야? 주민들이 반반으로 나뉘었어요. 45대 55 정도로 나뉘었어요. 이러면 이제 주민들 갈등이 막 부글부글 끓는 거지. 그럼 주민들끼리 싸움질을. 재개발에서 늦어지는 제일 큰 이유가 주민 간의 갈등이에요. 주민 간의 합의가 안 돼. 근데 100% 합의는 불가능해요. 100% 합의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돼야 되는데, 세가 비슷하게 45도 55 정도면 이건 싸움이 벌어집니다. 싸움이 벌어지면 이 싸움이 정리될 때까지 진행이 안 됩니다. 근데 재개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빨리 하는 거예요. 빨리 해서 내가 입주해서 좋은 환경에 사는 거고, 빨리 해야 비용도 덜 들고, 이게 늘어지면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빨리 가야 되고, 그러려면 안 싸우고 갈등이 없어야 되는데 이미 싸움이 벌어져 버렸어요. 지금 45대 50으로 갈려가지고 이제 서로 뭐 남의 잘못 파고 서로 소송 좀 벌어지고 이러면, 소송 끝나고 이러려면 하세월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한 10년 뒤로 미뤄질 거라고. 제 예상이에요. 그래서 뭐 예상은 예상이니까 이제 10년 뒤에 어떻게 됐나 보면 알겠죠. 예상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근데 그렇게 예상할 땐 다 근거가 있으니까 그런 예상을 하는 건데, 그렇게 돼서 지금 요거를 저보고 하라 했는데, 사실 저보다 제가 오늘 다른 사람 추천했어요. 서울시의 신통기획팀, 과가 있죠. 과가 있고 팀장이 3명이 있는데, 그 중에 팀장 1명 보고 와서 좀 해라. 그리고 서대문 팀장을 불러서 와서 하라고 그러려고 지금 얘기를 해놨어요. 그럼 뭐 여러분들 질문하시기도 더 좋고, 또 서대문 케이스, 서대문에 지금 신통을 실제로 하고 있으니까 잘 알고, 그래서 더 좀 리얼하게 해주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은 제가 하는 것보다 그것도 괜찮겠다 생각을 해서, 뭐 저 오늘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죠? 다음 시간에 똑같은 사람한테 제 얘기만 자꾸 듣는 것보다 관여된 전문가들 많은 사람 얘기 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지금 부탁을 해놨는데, 또 내가 또 구에서 이게 하는 거니까 제 마음대로 못하고 구에 물어보고 허락받고, 그리고 그 친구가 누군 얘기했더니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다른 데서 강의가 있대요. 그래서 그럼 그 팀장 말고 다른 팀장 오늘 얘기를 했는데, 내일 아침에 스케줄이랑 이런 거 확인해보고 답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그럴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오늘만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정비사업 얘기하다 보면 도시계획 얘기가 저절로 나옵니다. 아까 앞에서 보셨지만 도시계획, 서울시의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거기가 뭘 하는 데냐 하면 이런 재개발, 재건축, 정비계획을 결정해 주는 데입니다. 이렇게 정비계획을 하면 됩니다라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 주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결정이 안 되면 못합니다. 근데 대부분 거기에 올라가면 다 한 번에 안 됩니다. 기본 한 두 번 정도, 그러면 두 번 정도 걸린다 그러면 한 열 달 정도 걸린다고 해요. 올라갈 때 시간 걸리고, 거기도 퇴짜 맞아갖고 다시 내려오는데 시간 걸리고, 내려오면 그거 고쳐야 되고, 고쳐서 다시 또 올라가야 되고, 이러면 한 번 퇴짜 맞으면 한 4, 5개월, 두 번 퇴짜 맞으면 한 열 달, 기름은 1년, 어디는 두 번째 퇴짜 맞아갖고 못 고쳐갖고 2년씩 이렇게 못 오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데, 뭘 갖고 결정하느냐, 그 사람들은. 주민들은 의사결정할 때 이게 나한테 재산상 유리해를 가지고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뭐 업체 선정할 때도 그렇고, 뭐 할 때 투표 관리 처분 할 때도 그렇고, 이런 거 다 할 때 주민들의 제일 중요한 기준은 내 재산상에 득이 돼 해가 돼.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어느 업체를 뽑는다는 얘기는 뭐야? 나의 재산에 득이 될 가능성이 높는 거죠. 잘하는 업체가. 그래서 잘하는 업체를 뽑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그것도 중요한데 또 다른 것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표현을 아까 이제 공공성이라고 해놨는데, 이 공공성이라는 거를 그분들은 또한 중요시하는 게 두 가지가, 공공성과 이제 사업성이라고 흔히들 표현하는데, 주민들 재산 가치 증식에 대한 이 사업성 두 가지를 되게 보는데, 이 두 개가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성만 강조해도 안 되고 공공성만 강조해도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뒤에 이제 좀 자세히 할 텐데, 그러다 보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게 도시계획 사항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도시계획이 쭉 뭐 다양하게 있는데 도시계획 사항이라는 건데 그러면 도시계획이 갖는 일반적인 기본적인 거에 대한 걸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우리 사업을 거기서 뭐라 그래? 아니 거기 사업 아니에요. 재개발 사업이 민간 사업이에요? 민간 사업 아니에요. 재개발 사업 민간 사업 아니에요. 이게 이제 제가 십몇 년 전에 서울시 공무원들하고 국장하고 해갖고 요 재개발 담당하는 구청 싹 시청 해가지고 수안보 서울시 연수원이 있어서 거기서 강의를 하고 토론을 했는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그 얘기를 했어요. 그게 한 2008년쯤 되는 것 같아요. 했더니 뭐 담당 국장부터 구청 과장 뭐 해가지고 이게 왜 민간 사업이 아니냐고 막 저한테 대들었었어요. 그래서 붙잡고 얘기하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제가 미국에 연구장 가서 한 좀 있다가 와갖고 2012년쯤인가 서울시에 회의하러 갔더니 그 당시 국장이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부시장하고 이제 그만뒀는데 재개발 사업은 민간 사업이 아닙니다라고 딱 얘기하는 거. 오 이거 봐라 얘들 생각이 바뀌었네. 근데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특히 재건축 사업은 더 그래요. 민간 사업이라고 자꾸 얘기하고 우리 땅에 우리가 아파트 우리 아파트 헐고 새로 짓는데 왜 시에서 간섭하냐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까지 하시면 문제가 반드시 터져요. 반드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 엄청나게 중요해서 오늘은 제가 그런 생각 인식 이걸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재개발 도시계획이라는 게 뭐냐 우리나라 이 도시계획, 국토, 토지 관련해서 제일 상위법이 국토기본법인데 여기에 보면 국토라는 거는 모든 국민의 삶의 터전이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후손의 민족, 물려줄 민족의 자산이다. 자, 우리 잠깐 스쳐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신라시대에도 여기 사람들이 살았고요. 이제 요즘도 가끔 보면 조선시대 무슨 뭐 인왕채색도 이런 거, 인왕산 그림 보면 지금하고 똑같아요. 그때도 그게 있었고 제가 태어나기 100년 전 200년 뒤에 똑같게 있었고 내가 죽은 100년 뒤 200년 뒤에도 똑같이 있을 거예요. 저희는 잠깐 여기에 살고 여기에 잠깐 쓰고 가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소유한다? 땅을 소유한다고? 에이 네가 잠깐 살면서 그 땅 쓰는 거를 네 맘대로 하는 거지 무슨 네가 소유를 해. 잠깐 거쳐가는 사람이. 그래서 이거는 우리 후손들도 여기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식들, 그 자식의 손주들, 그 손주의 손주들, 증손주도 고손주들까지 다 살아야 되는데 걔들이 여기서 잘 살기에 우리가 넘겨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이제 가끔 그런 경우에서 상속받으시는 분들, 저는 받은 게 별로 없어서 그런데 그 받은 거 네가 털어먹는 거 아니다. 그거는 네가 받았으면 그건 네 빚이야. 그걸 잘 관리하고 그걸 잘 이용하고 쓰다가 네 아들한테 넘겨줘야지. 그러라고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물려준 거지 네가 흥청망청 다 때렸으라고 물려준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내 빚이다. 내가 잘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생각으로 가야 그 집안이 편안하고 그 집안이 대대손손 잘 누릴 수 있을 거라고. 근데 간혹 보면 중간에 그건 내 거야. 내가 다 털어먹어. 내가 다 쓰고 가야지 이런 분들 계세요. 똑같아요. 우리 땅도 우리 서울이라는 데도 우리가 우리 편하게 우리만 생각하고 막 써버리고 말 거냐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좀 필요하다. 그러려니 개발, 환경 이런 것이 잘 조화되게 해야 되고 지속 가능하게 이게 계속 유지되면서 애들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게 이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게 국토관리의 우리나라 국토관리의 기본 이념이에요. 근데 이건 지금 법에만 사실 이렇게 돼 있어. 지금 우리 하는 행태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때 다 털어먹고 말자라는 시기예요. 지금 뭐 저는 정치를 무지하게 욕합니다. 우리 청장님도 정치를 했지만 대놓고 면상에다 쌍욕 막 했어요. 똑바로 하라고. 너 왜 이걸 한다 그랬냐. 옛날에 뭐 소위 저희 때는 학생운동 워낙 많이 했으니까 데모도 많이 하고 학생운동 할 때 왜 한다 그랬냐. 딱 한마디로 요약돼. 뭐 이상한 민주화 어쩌고 그래. 민주화 같은 소리 하고 있다. 막 뭐라 그랬어요. 뭐야 우리 애들은 우리보다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제일 큰 이슈였어요. 우리 애들이 우리보다 더 행복하게 살려니 우리가 가진 많은 문제가 남북 분단해서 오는 게 굉장히 많더라. 그러니 통일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통일운동도 했던 거고 민주화운동도 했던 거지. 그걸 갖고 뭐 이런 생각이 아니었거든요. 그 니네 그 생각이 지금 없지. 구박을 막 하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초심인 것 같아. 이게 청년하고도 옛날에 이제 구청장 되기 전이에요. 구청장 되기 전에 둘이 어떻게 남들 다 빠지고 둘이만 앉아갖고 소주 먹으면서 소주 한잔 먹으면서 막 대놓고 그랬어요. 가만히 있더라고.
정치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지금 정치하는 친구들 많잖아. 저 많아요. 뭐 당대표 했던 친구도 있고 뭐 어디 친구도 있고 되게 많은데 걔들은 만나면 맨날 구박받아요. 저거 선생이라고 여기 와서도 또 지적질한다고. 선생님이 하는 일이 주로 지적질이에요. 그게 왜? 학생들을 보면 부족한 거를 자꾸 고쳐주고 싶은 거거든요. 잘하고 있는 건 응어 잘했다 잘했다 그러지만 부족한 거를 계속 보완해 나가게 하려다 보니까 교수들이 선생님들이 지적질을 많이 해요. 저게 직업이 선생이라 그렇다 그런 얘기네요. 결국 도시계획이라는 게 뭐냐, 도시 문제를 장기적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지금만 보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보고 이걸 어떻게 계획적으로 대응해서 도시 공간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거를 고민하고 그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체계적으로 개발 관리하는 계획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시민들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자. 그게 바로 도시계획의 목적이에요. 도시계획의 개념이. 그래서 정리해 보면 뭐 굉장히 좋은 얘기들 다 해서 장래의 목표에 따라서 장래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느냐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의 목표가 어디에 있냐.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빨리 하는 게 중요해. 그래서 빨리 하는 거에 목표를 둘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당일산이 그 케이스예요. 그 당시에는 주택 문제 때문에 폭동이 일어나기 직전이었습니다. 폭동이 일어나기 직전, 그런 뭐 정보들도 있고 해가 폭동이 일어나기 직전이, 그러니까 뭐야, 정권이 유지가 돼야 되고 사회가 안정이 되려니 빨리 집 문제를 어떻게 해결되는데 방법이 없어. 그래서 나온 게, 자 신도시 만들어서 아파트 최단시간에 최대로 한 많은 양의 아파트를 빨리 짓자. 그래서 20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성공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불과 10년 만에 저러만큼의 규모의 아파트를 저렇게 공급한 데가 없어요. 그러면서 기왕에 아파트 짓는 거 좀 도시 같게 사람들 살기 괜찮은 도시를 짓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계획도 하고 했는데, 그렇게 보면 분당일산 소위 5대 신도시라고 하는 신도시는 정책 목표를 잘 수행을 했어요. 그리고 사회가 주택 문제가 조금 안정이 되고 진정이 됐으니까. 아마 요즘 집값 얘기 뭐 심각하게 나오는데 80년대 말이죠. 그때는 지금하고 비교가 안 되는 시절이었어요. 집을 팔고 사냐 집을 살고 파냐에 따라서, 사고 파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랐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집값이 올라서 전세계약 해제하자고 물어주고 해제하고 그래도 득이 될 만큼 집값이 오르는 그 정도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면 결국 장래 목표에 따라서 사회 경제 안전하고 건강하고 쾌적하고 능률적으로 수행케 하기 위해서 각각 요구되는 공간의 평면적 입체적, 결국 도시계획은 땅을 어떻게 쓰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땅을 집을 지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쓸 수 있고 그 땅을 어떻게 쓸 거냐, 그거를 결정하는 게 토지 이용. 그리고 그 토지 이용을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떤 방식으로 배치해서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게 도시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아파트를 재개발을 한다면 이걸 다 밀어내고 거기다 토지 이용을 어떻게 할 거야, 어디에다 아파트 짓고 어디에다 뭘 만들고 도로는 어떻게 내고 이런 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도시계획에서 결정하는 핵심 사항인 거죠. 그래서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돼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이, 우리 도시계획이라 그러면, 어이구, 이거 어떻게 했지? 도시계획이라 그러면 크게 두 개로만,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게 있고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거는 대충 10년 정도 앞을 놓고 앞으로 서울시는 이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원칙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님 때 주거지역에서는 35층 이상 아파트 짓지 마. 지구 중심 대야 뭐 중심 상업지역 중심 여기 이제 지구 중심 같은데 이런 데는 50층까지 괜찮아. 이런 원칙들을 정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저거는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가지는 않는데 누구한테가, 시장 구청장한테. 시장이, 서울은 이제 시장이 기본 계획을 정하는 것도 시장이고 그걸 따라야 되는 것도 시장이에요. 구청장들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구청장이 마음대로 그걸 오버해서 뭘 못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시장 구청장 이런 장들, 자치단체 장들을 통제하는 장치예요. 그래서 이거를 결정하는데 뭐 공청회도 하고 의견도 듣고 전문가 저것도 하고 그 다음에 국토부 가서도 검토받고 이걸 다 거쳐서 정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했고 지금 요거를 이제 오세훈 시장이 와서 2040으로 바꾸면서 층수를 좀 완화했죠. 제일 이제 주민들의 제일 관심사가 거기에 있죠. 그래서 재개발하면서 층수 완화를 해주는 게 기본 계획을 안 바꾸면 불가능한 겁니다. 기본계획에서 그렇게 못하게 돼요. 그래서 기본계획이 이제 10년마다 한 번씩 만드는데 기본적으로. 그래서 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놓은 저 있다. 자, 기본계획에 30층, 50층 이내로 할 수 있다면 50층으로 해주라는 얘기냐? 아닙니다.
여건에 따라서 50층 이내로 하라는 겁니다. 맥시멈이 50층이고 30층이 될 수도 있고 20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건 어디서 정하냐? 관리계획에서요. 세부적으로. 그래서 용도지역을 우리 주거지역, 상업지역 뭐 1종, 2종 얘기 많이 들으셨죠? 재개발하는데 제일 핵심적으로 걸리는 게 주거지, 용도지역이 뭐야? 2종 주거지역이야, 3종 주거지역이야. 따라서 용적률도 달라지고 층수도 달라, 다 달라집니다. 그거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돼요. 이제 지역, 지구, 구역이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기반시설, 도로, 학교, 공원 이런 거 어떻게 만드느냐.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사업, 요거는 서울은 이제, 죄송합니다. 서울은 이제 도시개발사업은 없습니다. 도시개발사업과 도시정비사업, 정비사업은 재개발, 재건축 주로인데 도시정비사업과 재개발사업, 도시개발과 재개발, 도시재개발 두 개로 구분하는데 도시개발은 뭐냐면 도시가 아니었던데 자연 상태를 이용했던데, 그러니까 논, 밭, 산림 이런 거. 도시가 아니었던 땅을 도시적 토지용으로 바꾸는 거. 주거지역으로 해서 아파트 짓고 학교 집어넣고 상가 만들고 뭐 이러는 거. 그게 도시개발이고, 재개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도시로 되어 있는데 이걸 정리하고 다시 짓는 거죠. 토지용도를 높이고 하는 거. 그게 재개발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도 도시관리계획이고, 정비사업이 재개발이죠.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도,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도 도시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건 도시계획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구단위계획. 지금 뭐 여기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이죠. 지구단위계획구역 사전에 이 동네는 아 이런 정도로 이렇게 개발해야 되겠다라는 걸 정해놓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그 범위에서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땅이 있으면 어떤 제한이, 어떤 계획이 없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유럽은 가면,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 가면 아무런 계획이 없으면 아예 집을 못 짓습니다. 요렇게 집을 저, 요렇게 집을 저, 그럼 그렇게 지을 수 있게 된 거고, 그런 계획이 없으면 아예 집을 못 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계획이 없으면 내 마음대로 하는데, 계획이 생기면 이제 규제가 들어오는 거죠. 여기는 어떻게 저. 그래서 뭐 독일이든 이런 데 다녀보시면 이쁜 도시도 되게 많잖아요. 색깔도 다 맞춰져 있고, 지붕 색깔, 다 지붕 색깔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얘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그래서 그렇게 해.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싫어합니다. 저런 게 있으면. 왜? 아씨, 저거 없을 때 내 마음대로 했는데 이제 저렇게만 하래. 싫어해요. 그런데 유럽은 가면 저게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근데 저게 생기면 이제 뭔가를 할 수 있어. 그래서 유럽은 가면 저걸, 저게 우리 동네 저거 한대 그럼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거 한대 그럼 싫어해요. 그러니까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뭐야? 그 사회가 그런 식으로 변해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제시대 때 도시계획이라는 게 처음 들어오면서 일제강점기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요새 와서 이제 이런 걸 세부적으로 다루기 시작하니까 기존에는 안 그랬는데 갑자기 이것들 왜 이래? 이제 주민들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세상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바뀌면 아마 유럽시까지도 갈지도 모르는데 우리 기본 체제가 그렇게는 안 돼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긴 쉽지 않을 것 같고, 결국은 서울시 전체가 이런 계획들을 다루게 될 거다. 서울은. 이제 서울은 어디든지 다 저걸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서울은 이제 그럴 정도의 도시가 됐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갈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입지 규제 이런 거는 이제 뭐 제한을 좀 줄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새 이제 이런 것들은, 요건 최근에 만들어진 건데, 요게 또 하나 이제 최근에 또 하나 더 생겼습니다. 아주 최근에. 그래서 아직 법이 개정된다는 건데, 국토부도 이번에 대통령 바뀌고 또 뭐 나오면서 또 완화하는 게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핵심이 되는 제일 기본적인 건 요거 세 가지. 세 가지. 그러니까 재개발하고 관계돼서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여기도 자연경관지구 이러면 지금 어디 재건축하려는 동네는 자연경관지구예요. 자연경관지구는 30% 이상 못 져요. 층수도 3층 이상 못 져요. 그러니까 재건축하려는, 이게 지금 현재 3층짜리 연립인데 재건축을 하려고 그러니까 3층밖에 못 져. 자연경관지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 돼.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이 청장 당선되자마자 뭐 TF 해가지고 뭐 한 달에서 그게 올라왔더라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제 요렇게 해봐라. 그 시컨들이 해갖고 뭐 시하고도 협의가 좀 되고 해서 아마 이제 조금 완화를 받는 걸로 그 논리를 만들어서. 근데 이제 도시계획 하면서 중요하게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아까 공공성과 사업성이 조화를 돼야 되는데, 여기도 명분과 실리가 조화가 돼야 돼. 도시계획은 명분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명분이 뭐냐면 공익성. 다수의 시민들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명분이에요. 근데 보통 사업하려면 그거를 좀 건드려요.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가 논리적으로 설명이 돼야 저걸 결정하는 사람들이 받아줘요. 그냥 해줘, 안 해줍니다. 너는 해달라고, 알아서 그건 네 생각이고 나는 하면 안 된다고 봐. 그럼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위원들하고 위원 아닌 사람들하고 붙어서 뭐 위원들이 와서 뭐라고 막 얘기하고 소용이 없어.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위원들은 칼잡이, 손잡이를 잡고 있고 그 상대가 되는 사람은 칼날을 잡고 있는 거예요. 둘이 흔들고 싸우면 누가 더 쳐? 손잡이 잡고 있는 사람은 안 다치죠. 안전하게 쓸 수 있게 만든 게 손잡이인데 나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다쳐요. 그거 어떻게 보면 바보인 거지. 그거를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명분 있게 잘 설득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도시계획에서는 설득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해달라고 주장한다고 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듣고 아 동의가 되대. 똑같아. 시에서 뭘 하고 구에서 뭘 하는데 주민들한테 가서 설명을 해요. 구에서 시에서 일방적으로 설명한다고 되는 거냐? 아니에요. 주민들 그렇게 생각 안 해. 설득을 하고 협의가 돼야 돼요. 아,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게 잘 얘기를 해줘야 돼. 서로 이해, 모르면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주고,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좀 잘 못해요. 우리가 대개적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정비사업이라는 게 뭐냐? 뭐 말씀드렸어요. 우리 도시계획이 있으면 그 도시계획을 사업으로 하는 게 있잖아요. 그 도시계획, 그거를 도시계획 사업이라 해서 도시관리계획이라고 할까, 그런 계획이 있는데 그런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쉽게는 도로공원들, 도시계획 시설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기반시설들은 맞지만 이거 도로로, 도면에다 여기 도로야 선만 그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집이 있으면 철거하고 논이 있으면 메꾸고 해갖고 도로를 내야 되잖아요. 그거 도로를 내를 공사를 하는 거. 그게 바로 사업이에요. 그래서 도로 도시계획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그래서 서울시는 이제 저게 많지 않아요. 한다 그래야 공원이나 만들고 이거 내부순환도로 이거 만드는 게 서울에서 이런 도로 이제 못 만들어요. 이 내부순환도로도 사실은 못 만들어요. 이게 원래 지금 따져보면 서울에 도로를 내려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의 99.9%가 토지 보상비예요. 땅값이 어마무시 비싸서 땅에다 도를 못 내요. 그래서 이거 내부순환도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전부 다 하천에 교각 박았어요. 산은 터널 뚫었어요. 땅값 들어갈 일이 없죠. 그래도 공사비가 1000억씩 막 이렇게 들어요. 1km에. 근데 저거를 이 도로 사람 사는 여기다가 내야 된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지금은. 거의 서울에서 도로 확충하는 거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밀리면 밀리는 대로 그냥 거기서 조금 고쳐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끔 하는 게, 그래서 많이 하는 게 뭐냐. 땅 속으로 가는 거죠. 이제 지하철 뚫는 거지. 땅 위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땅 속으로 가는, 땅 밑에도 낮게 가는 게 있고 저기 깊게 가는 게 있고, 요즘 GTX라고 얘기하는 건 엄청 깊게 지나가는 거고 경전철 이런 건 낮게 지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땅 속에다가 이제 쓰는 방법밖에 없어요. 서울은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택지와 주택. 택지라는 건 집을 지을 땅이죠. 집을 지을 땅을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사실 집도 집이지만 서울에서는 제일 이슈가 되는 게 주택이죠. 그러니까 주택을 짓는 사업, 그게 바로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은 완전히 다 도시화가 끝났어. 빈 땅이 그나마 문정동하고 저기 마곡하고 좀 있던 거 이제 다 썼잖아요. 서울에 이제 빈 땅이 없어요. 정말. 정말 이제 빈 땅이 없어요. 이제 방법은 집을 짓려면 재개발밖에 없어요. 있는 집 헐고 다시 짓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파트를 공동주택을 헐고 새로 지면 재건축이고, 단독주택을 헐고 새로 지면 재개발이고, 딱 재개발 재건축 말고 마땅하게 할 게 없어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은 규모가 있어야 되는데 일정 정도. 그러니까 이제 규모가 좀 작은 데는 요즘 뭐 소규모 정비 사업이니 뭐 조그맣게 요즘 서울 표현으로 모아타운이니 뭐 이제 이런 거. 그러니까 있는 집을 헐고 새로 짓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집 짓는 거는 이제 이거에 정비 사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택 공급해야 된다, 정비 사업 해야 된다 얘기밖에 안 돼요. 서울은 이제 정비 사업이 활발히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서울에 저희가 뭐 이제 천만이 안 되죠. 900만 좀 넘는데, 900만 인구가 있는데 그러면 집이 대충 뭐 두 명이 하나, 세 명이 하나 그러면 900만이니까 300만 채가 있잖아요. 집이 세 명이 하나, 세 명이 안 되는데 2점 몇 명이 하나인데, 그럼 300만 채가 좀 넘게 있는데 재개발을 한다고 다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1년에 어느 정도 허를까? 그러면 1년에 15만 채를 허르면 20년 걸리면 다 정리가 되죠. 그죠? 근데 15만 채 무지 많아요. 1년에 한 3%, 2% 정도 정비하면, 막. 그러면 도시가 계속적으로 재개발하면서 도시는, 도시 기능 유지하면서 이렇게 가요.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박원순 시장이 있는 동안에 거의 안 했고,
오세훈 시장 들어와서 다시 이걸 한다 그러면 또 요새 엄청나게 지정을 했어요. 그것도 심각한 문제.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하면 문제가 엄청 커지죠. 우리가 종기가 조만한 게 나서 털어서 이렇게 아무는 거는 별 문제가 아닌데 크게 다치면 팔을 잘라내게 되고 뭐 이렇게 크게 되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가 우리가 계속 살고 있는 데라 그게 심각해지지 않게 일상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수준으로 재개발을 꾸준히 해야 되는 거죠. 안 하다 하다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좀 안 했어요. 사실은. 박원순 시장 때 뭐 다 하시잖아. 그죠? 재개발 장치 이런 거 절대 못하게 해가지고 거의 너무 안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좀 특성이 한국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 일로 쫙! 일로 쫙! 어? 빨간 옷 입어 그러면 다 빨간 거. 파란 옷 입으면 다 파란 거. 우리 화끈한 걸 좋아해. 아, 이거 밑뜨듬이지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근데 그게 좋은 건 아니다. 살아가는데. 예? 꾸준히 표 많이 안 나게 조금 아프면 진통제 하나를 먹어도 되는데 안 그러면 수술실 가야 되고. 그러니까 진통제 하나를 먹을 정도로 아픈 건 괜찮은데 감기 좀 걸려 괜찮아요. 근데 암에 걸리면 안 되잖아. 예?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 꾸준히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가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재생도 필요하지만 재정비도 정비도 필요하고 다 이게 요소 요소에 맞춰가야 되는데 우리는 쟤들이 재정비 쟤들이 재생했어 그럼 우리는 정비할래. 쟤들이 정비했어 우리는 재생. 너무 정치가 편을 갈라갖고 그래. 요즘 좀 적하게 표현하면 임진왜란 직전 시기랑 비슷한 것 같아. 국가는 없어. 당쟁만 있지. 예? 엄청 심각한 상황이라고 봐요. 저는 제 생각이에요. 어차피 뭐 강의 시간에 제 생각인데 그 대학 교수가 좋은 게 그거예요. 고등학교에서까지는 정부에서 정해놓은 대로 가르쳐야 돼요. 정부에서 거민정 교과서에서 정부에서 이렇게 가르쳐 다 정해놨어요. 근데 대학은 학문의 자유라는 걸 이야기라고 내가 연구해서 내가 그거를 논리적으로 증명만 할 수 있으면 어떤 걸 가르쳐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제가 연구하고 제가 정리되어 있는 거 논리적으로 설명만 할 수 있으면 대학은 그거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를 나왔냐가 무슨 과를 나왔어도 배운 게 다 다릅니다. 왜? 그 학교 교수들이 다르니까. 또 심지어는 같은 학교 교수인데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전혀 다르게. 이 사람은 A라고 가르치고 이 사람은 B라고 가르치고 학생들 헷갈리는 거죠. 이제 그러면. 근데 그게 다 용인되는 게 대학이에요. 대학 교수는 책임을 제가 져야 돼. 자유가 주어지면 책임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권한이 주어지면 의무가 주어져요. 재개발 조합원들 권한 있잖아요. 의무가 다 주어져요. 그 의무를 방기하고 권한만 행사하겠다? 그러면 그 조합은 제대로 잘 안 되는 거죠. 자, 도시계획 사업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공공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법에. 공공사업이라는 건 공공증리 봉준을 위한 사업으로 을 대상으로 국가, 공공, 국가나 지방자체가 하는 사업은 공공사업이에요. 그래서 뭐 공공근로사업 그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다 월급 적으면서 풀 깎게 하고 뭐 이런 거 시키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또는 구청에서 직접 뭐 여기다 도서관 짓네. 그건 공공사업이에요. 그건 도시계획 사업이면서 공공사업이 되는 거예요. 직접 하는 거는. 그다음에 공공사업 말고 비슷한 말로 공익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공익사업은 뭐냐? 공공사업은 아니야 이건. 물론 공익사업도 공공사업도 공익사업에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분류체가 좀 다른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정의가 쭉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 국방에 관한 사업. 이건 저희들하고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죠? 국방에 관한 거는 도시계획이 국방에 관한 거는 도시계획에서 다루지 않았어요. 도시계획에서 뭐 국민들의 삶의 질. 국방은 이거는 다른 틀이고 이제 빼고. 그 다음에 공특법에 의해서 이런 이게 공특법이라 공익을 위한 토지 수용 등 토지 취득 사용할 수 있는 사업. 그러니까 공익사업은 토지를 수용해서 또는 강제로 징발해서 쓸 수 있는 사업이에요. 강제로. 그럼 도대체 어떤 사업이 그런 거야?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얘네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지, 저 토지공, 토지주택공사 요즘 LH 뭐 말썽 많은 LH가 수용해서 어떤 사업을 한다. 공익사업입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가 딱 있어. 뭐가 있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 지방자치단체가 네가 해라고 지정하는 경우. 이게 이제 어떤 게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 민자사업 같은 거 정부에다 신청해서 정부에 승인해서 네가 해 인정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공익사업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단체한 자가 뭐를 하는 거예요? 임대나 양도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택지조성에 관한 사업은 공익사업이에요. 그러면 재개발사업은 공익사업일까요? 아닐까요? 재개발사업은 구청장이 보통 이제 조합이 하는 걸 상정하면 조합이 네가 이거 해. 그래서 사업 시행 인가라는 것이
법상 의미로는 조합한테 네가 이 사업을 시행해 시행자로 지정해 주는 거예요. 사업 시행 인가를 해준다는 게.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택 건설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정비사업, 공익사업이에요. 그래서 뭐를 해요? 토지 수용을 해요. 동의하지 않은 사람 매도 청구해서 재건축에서 강제로 사요. 너 팔아. 강제로 팔게 만들. 안 팔면 법원에다가 공탁해요. 그럼 법원에서 넘겨줘요. 이게 법제도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사업은 그렇게 안 해줍니다. 자, 그럼 정비사업은 뭐야, 이제? 이제 우리 재개발 재건축은 도정법에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공식적으로는 도시정비법이라고 하고, 이제 이쪽 일하시는 분들은 도시정비법도 그리 기니까 더 줄여서 도정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거 이제 좀 바뀌었죠? 지금 뭐 이제 바뀌어서 오네. 그전에는 뭐 소규모 재건축 뭐 이렇게 많았는데 다 절로 빈집법으로 보내고 요 세 가지만 남겼습니다. 지금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발사업. 그래서 요 세 개를 정비사업이라고 하는데, 이제 정의가. 그래서 정비사업 도시기능 회복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구역 안에 정비기반시설 정비하고 건축물 개량하는 이런 사업을 정비사업이라고 한다. 핵심이 뭐예요? 도시 기능 회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정비사업의 목적은 재산가치 증식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도시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택은 양호한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어서 거기 사는 국민들이, 시민들이 더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도시 기능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재개발 사업은 기반시설 열악하고 노후주택이 밀려간다. 도시기능, 상권, 활성화. 요거는 이제, 요거는 지금 옛날에는 도심재개발, 주택재개발 나눠져 있었는데, 최근에 법이 바뀌면서 그냥 재개발로 통합이 됐어요. 그래서 문제가 좀 있기는 한데, 서울시에서는 그래서 주택정비형 재개발, 도시정비형 재개발, 이렇게 구분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정비형은 기존의 주택재개발이고, 도시정비형 재개발은 기존의 도심재개발, 주거환경, 아니, 도시정비사업. 그러니까 이제 상업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홍제, 여기 인왕시장이랑 유진상가 있는 이 일대 지금 구에서 뭐 열심히 해갖고 여기서 설명해도 벌써 한 다섯 번쯤 하고 있는데 그거는 요거죠. 도시기능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시정비형 재개발이고, 저기 홍운동 저 안쪽에서 하는 것들은 그냥 주택정비형 재개발이고. 조금 다른데 세부 내용이 들어가면 좀 다릅니다. 성격이.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법도 달랐어요. 하나는 도심재개발이고 하나는 주택개량재개발이고 완전히 달랐었는데 지금은 다 통합돼서 도정법이 되긴 했는데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이걸 체험을 보면 1971년도에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재개발 사업이라는 게 처음 만들어집니다. 사실 그때만 해도 뭐 재개발할 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서울 도심에 전쟁 겪고 나서 뭐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불편하고 하니까 해서 제일 먼저 만든 게 하나 있는데 하나 빌딩 프랭탕 백화점인가? 거기가 아마 재개발 1호로 진행이 됐던 사업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76년도에 또 도시계획법이 전면 재개발되고 그러면서 도시재개발법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주택재개발 사업과 도심재개발 사업으로 구분을 해서 두 개가 만들어진 게 이게 이제 재개발의 시작이고 재개발의 정의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은 아까는 기반시설이 불량하고였는데 여기는 양호하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왜 옛날에 구획정리사업해서 여기 뭐 은평 불광동 같은데 도로 잘 정비돼 있고 우리도 여기도 남가자동 그렇고 거기 나름 이렇게 정리 잘 돼 있잖아요. 그럼 구획정 일제시대 때 구획정리인데 그게 뭐 80년대도 구획정리 사업을 했습니다. 그 택지개발 사업 나오기 전에 그렇게 해서 나름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이제 주택가를 만들었는데 지금 그게 벌써 50년 60년 이렇게 되니까 이제 낡았잖아요. 그래서 불량한데. 여기서 불량의 의미는 노후 불량. 그래서 이제 저건 또 서울시 같은 법에도 시행령에도 있고 서울시 조례에도 뭐가 불량한 거고 뭐가 노후한 건지에 대한 정의가 쭉 있는데 거기에 맞는 지역에 이런 거를 개선하는 거. 너무 낡은 집들 고쳐서 짓자.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옛날에 저만 해도 당연히 단독주택이 주택이었는데 요즘은 학교에서 집을 그려라 주택을 그리면 단독주택을 그렸는데 요즘 애들한테 집 그려라 그러면 다 아파트 그리죠. 그러니까 아파트가 주는 편리함, 좋은 점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뭐 주택이 주는 좋은 점도 있지만 근데 어느새 우리가 아파트에 너무 익숙해. 그러다 보니까 다들 아파트를 선호해. 단독주택 사실래요? 아파트 사실래요? 물어보면 당연히 아파트 살지가 90%가 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아파트 살고 싶은 거예요. 그냥 문장은 편하고
그러니까 이제 도시가 갖는 특성들 뭐 이런 게 있는데 이제 그런 거로도 저희가 도시공학과에서 설명을 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대개 이렇게 개선하는 건데 개선하는 방식이 아파트로 개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재개발 재건축 그러면 당연히 아파트 짓는 걸 생각하세요. 원래 우리 법에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주민들이 다 아파트를 원해. 그냥 아파트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뭐 불란서에 어느 건축관과 여자가 와가지고 아파트 공화국 서울 아파트 공화국 이렇게 얘기를 하고 면서 한때는 그거를 안 좋게 나왔는데 그건 문화의 차이예요. 여러분들도 해외여행들 많이 다녀오셨겠지만 갔다 딱 서울 오면 어때요? 마음이 편안하시죠? 그죠? 마음이 편안해요. 우리는 내가 사는 문화가 여기야. 그리고 이게 내 집이고 내가 사는 공간이야. 어디 가면 아 이쁘다 좋다 우리 동네 저렇게 할까요? 그럼 아니 됐어 난 그냥 이게 좋아. 이게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데가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거를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영향받아서 꼬치꼬치 떠드는 사람을 보면 저는 그 사람이 더 우스워요. 그 얘기 듣고. 어떤 이상한 사람이 와서 한마디 툭 던졌더니 그거에 혹해가지고 막 저는 그건 좀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공간, 우리가 집을 떠나야 집이 고마운 줄 알아. 해외여행 한 번도 안 갔다 오신 분은 이게 좋은지 몰라. 그러니까 해외, 외국을 갔다 오면 아, 우리나라가 그래도 살기 편해. 우리나라가 좋아야. 이 소리를 저절로 해요. 외국 나가서. 왜? 영국 가면 어디 화장실 가려면 편한가? 런던에서 화장실 가려면 편해요? 무지 불편해. 일단 동전부터 챙겨야 돼. 백화점도 가면 돈 내야 화장실 들어가요. 백화점도 심지어는. 호텔? 1층에서 화장실 못 찾아요. 저 지하에 가야 있어. 그리고 타고 올라가려면 또 카드 대야 올라가. 그러니까 화장실 가고 싶으면 큰일이야. 해외 투어 여행 가면 그 뭐지 패키지 가면 가이드가 딱 화장실 갔다 오세요. 딱 보내. 중간에 화장실 가겠다는 보낼 데가 없어. 그냥 노상방뇨해야 돼. 근데 우리는 어때요? 화장실 너무 잘 돼 있어. 내가 화장실 예를 드는 거지만 그런 식으로 우리는 우리가 익숙하고 이게 편해. 근데 걔네는 그냥 그 대신 걔네들이 한국 딱 오면 와 여기 천국인가 봐. 네? 요새 제가 핸드폰 뭐 이런 거 핸드폰 저도 잘 놓고 요즘 이제 자꾸 깜빡깜빡 하나 봐요. 어디 놓고 갔다가 오면 한참 있다 와도 있잖아요. 외국에서 꿈도 못 꿔요. 손에 들고 가지 이태리는 손에 거 채가. 네? 그래서 이태리 갈 때는 다 이렇게 목에 해갖고 핸드폰 뒤에 끈 껴가지고 그것도 끼는 게 있어. 그것도 사가지고 껴가지고 그리고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 치아는 엄청나게 우리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얼마나 좋은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야. 근데 외국 가서 한번 당하고 오시면 야 여기가 진짜 편하고 좋아. 잊어버려도 좀 있으면 다 찾을 수 있어. 걱정을 안 해요 우리는. 근데 그런 거죠. 근데 재밌는 게 이 재건축이 많은 분들이 이건 민간 사업이다. 우리 재산 갖고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재개발은 처음부터 도시계획법에서 시작이 돼서 도시계획 사업으로 인지가 되는데 재건축은 88년대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조합이라는 거, 조합주택 옛날에 하던 거에다가 재건축 조합도 조합이다 이렇게 붙여줬어요. 근데 그냥 조합주택이라는 거면 누가 사람들이 모여서 땅 돈 모아갖고 땅 사가지고 집 짓는 거거든요. 그거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제일 처음에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민간 사업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제일 처음엔 수용해주고 이런 게 없었어요. 이거는. 그래갖고 이게 민간주택 사업으로 정의가 돼 있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88년도. 근데 2003년도에 도정법이 만들어서 법이 쫙 정리가 되고 개편이 되면서 도정법으로 들어오면서 도시계획사업, 정비사업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왜 사람이 그렇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어떻게 만났지.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학교에 있으니까 대학교 1학년들이 들어오면 처음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일기들이 한 나이가 50쯤 됐어요. 제가 이제 학교 가서 첫해 가르쳤던 애들이 한 50 됐는데 얘들을 만나면 그때 여학생들, 야만한 애들 이제 19살짜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직 이렇게 코찔찔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시대 지금은 이제 애 엄마 돼갖고 애가 뭐 고등학교 다니고 이래요. 근데 아직도 만나면 야 민정아 이런다고. 근데 밖에서 내가 50 먹은 사람 처음 만나면 절대 못 그러죠. 그게 뭐야? 첫 관계, 첫인상, 어떻게 맺은 관계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이 살면서. 얘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 민간주택 사업으로 시작을 했어요. 재건축이. 근데 중간에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저걸 몰라. 나도 걔가 대학교 1학년 대학 졸업하고 취직해갖고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애가 벌써 고등학교 다니고 그랬는데 그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만났을 때 그 기분으로. 근데 이제 오랜만에 누가 그러더라고. 오랜만에 나이 50 먹었는데 교수님이 야 민정아 이러면 자기도 기분 좋을 것 같대. 어떤 사람은 기분 좋을 것 같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기분 나쁘다 그러더라고. 예? 이제 사람마다 틀리는데
근데 저절로 그렇게 돼요. 저는 걔를 보면 오랜만에 만나면. 그러니까 이것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이 민간주택으로 자꾸. 근데 아니다. 이제 그 얘기 또 있는데. 자, 그럼 조합이라는 건 뭐지? 조합이라는 거는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도시기능 장벽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대신해서 실현하는 기행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그래서 요거는 설권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조합의 성격이 조합에서 하는 행정 처분, 조합에서 조합원들한테 어떤 행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구청에서 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 행위가 마음에 안 들면 민사소송을 하는 게 아니고 행정소송을 해요. 그래서 조합을 만든다라는 거는 별도의 행정청을 하나 만드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조합장들은 공무원처럼 취급을 합니다. 공무원한테 적용되는, 일반 시민들한테 적용되지 않는 그런 뭐 청렴 의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합장이나 조합임원들은 공무원한테 적용하는 법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뇌물죄도 성립하고요. 이게 뇌물수수인가 뭐 이런 거 다 성립돼요. 조합장들은. 그리고 조합 다 끝나고 끝난 다음에도 10년인가 조합하면서 생겼던 문제 다 책임 물어요. 그러니까 그 공소시효가 10년이에요. 다 조합장 임기 끝나고 조합장 그만두고 10년이 지나도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굉장히 엄하게 조합장은 관리를 합니다. 법에서. 왜? 행정청을 하나 만들어줘서 행정청에 장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설권법이라는데 조합이라는 걸 인가를 내주면 나름 그런 거를 행위를 하는 행정청의 행위를 하는 기관을 하나 만든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법적으로는. 근데 이제 우리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왜? 모르니까. 모르니까 그런 생각 안 하죠. 그래서 조합에서 한 행위는 행정처분, 행정소송의 대상이 물론 민사소송도 됩니다. 근데 그 처분에 대한 건 행정소송을 하게 돼요. 그걸 다시 해줘. 그래서 조합의 행위는 행정청의 행정행위로 본다. 처분으로 본다. 구청에서 한 거하고 똑같이. 그래서 이의신청하고 이런 거 할 때 다 이제 행정청에다 행정소송으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다르다.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우리 재개발 사업이라는 걸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시간이 제가 8시까지만 하고 질문을 받는 걸로 이렇게 하는데 한 30분 남았네요. 조금 빨리 가야 돼. 이게 단계가 무지 복잡합니다. 뭐 거치는 게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표가 쭉 돼 있는데 사업 준비 단계, 사업 시행 단계, 관리 처분 단계, 사업 완료 단계 이렇게 있는데 사업 준비 단계 뭐냐? 재건축은 뭐 좀 이제 안전진단인데 일단 아까 도시환경정비 기본 계획을 만들어야 된다 그랬죠? 이거를 일단 만들어야 돼. 어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울은 무조건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 계획을 만들어서 기본 계획은 뭐 한 10년마다 서울시에서 한 번씩 만들어서 그거에 맞춰서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비 구역을 지정을 하는데 재건축은 안전진단이 필수죠. 그래서 안전진단을 무지하게 엄하게 해놔가지고 안전진단 통과되는 데가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다 통과돼요. 또 너무 느슨하게 해놨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너무 저쪽으로 갔다 너무 이쪽으로. 그 중간쯤을 해야 되는데 저쪽으로 갔다 문제가 막 되니까 너무 풀어줬어, 지금은. 아무나 다 돼. 아니야. 이 중간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중도를 참 중도의 길을 잘 몰라. 좌우에 이쪽 저쪽에 편향되지 않은 중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잘 못하는 이쪽 아니면 저쪽. 우리 편이 아니야. 이렇게 하고 우리 편 아니면 다 저쪽 편. 이렇게 봐버리는 거예요. 이게 똑같이 그래. 계속 이 실수를 하면서도 국토부터 계속 이렇게 해요. 근데 정치하는 쪽에서 장관부터 정치인이잖아요. 장관도 정치인이잖아요. 그죠? 사실상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문제를 풀겠다고 저쪽에서 반대로 확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행정은. 행정은 그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안전진단을 통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합니다.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는 뭐를 해? 정비계획과 같이 동시에 합니다. 대부분. 그래서 이제 뭐 재건축의 경우는 부분적으로 정비구역을 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데 지금 서울은 요 두 개를 동시에 하죠. 구역 지정은 경계만인데 지금 옛날에 아파트 지구 같은 거 있었어요. 주로 이제 아파트 지구가 옛날에 70년대 아파트 지면서 강남 쪽이 많죠. 강북은 아파트 지구가 없고 신시가지 목동이나 상계동이나 강남 쪽에 이제 아파트 지구. 아파트 지구는 좀 특별히 봐줍니다. 굉장히 편의를 많이 줍니다. 옛날에 그렇게 만든 거라. 주거지역인데도 상업지역하고 똑같이 하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은 아파트 지구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정부구역이 되고 정비계획을 조금 늦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추진위원회가 이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구단위계획만 하면 추진위원회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정비구역이 지정이 돼야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지정이 된 걸로 본다 이렇게 이제 단서조항 달아가지고 하고 있어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요 두 개를 같이 한다고 보면 여기는 이렇게 간단하죠.
요거 결정하는데 보통 한 2, 3년 걸립니다. 보통. 우리 하자 그래갖고 뭐 계획안 만들어서 구에 가면 구에서 협의해, 시에 가면 시에서 또 협의해, 시에서 심의 올리면 심의 올리면 심의하면서 야 이거 고쳐와. 와갖고 열심히 고쳐가면 야 요거는 됐는데 요건 또 다시 이렇게 고쳐와. 또 됐자마자. 그러면 3년이에요. 도시계획은 한번 결정하려면 보통 1년 걸립니다. 기본 1년으로 봅니다. 한번 결정하려면. 근데 요거 한번 퇴짜 맞고 두번 퇴짜 맞고 3년 금방 갑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기본계획 수립하고 있어 기다려. 이건 언제인지 몰라. 저건 수립하는 데만 3년 걸려요. 그러면 이거 기본계획 우리 바꿔야 바꾸고 있으니까 이거 결정되면 하세요. 그러면 한 2, 3년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 들어가면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6년 걸리는 거죠. 저쯤 되면 이제 야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런 소리 나오죠. 그리고 우리 굉장히 급해요. 제가 우리 학교 앞에 도로 정리를 하는데 우리 이사장님이 야 도시계획과학과 도시계획하는 교수가 이거 좀 해봐라고 했더니 결정됐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언제 돼? 10년 안에 될 겁니다. 제가 야 이씨 이게 말이 돼? 빨리 내년에 안 돼? 택도 없습니다. 내년에. 그러니까 우리 굉장히 급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급해요. 그래서 계획이 이제 시에서 여기 재개발해도 좋습니다 하고 이렇게 재개발하는 거 오케이 그렇게 하세요 딱 해주면 그때부터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거죠. 추진위원회는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바로 조합 설립할 수 있으면 바로 조합 설립해도 돼요. 저건 선택이에요. 근데 사실은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시작합니다. 여기에서부터. 그래서 옛날에는 추진위원회가 조합 가기 전에 했는데 지금은 추진위원회는 구청에서 50% 이상 된 데만 인정해줘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아니었어. 그러니까 추진위원회라고 이름 쓰는 사람들이 10% 받고 20% 받고 뭐 18% 받고 그래서 어느 데는 8개 추진위원회가 다 10% 내외로 받아가지고 8개가 난립해 있어. 그러면 사업이 안 되죠. 안 돼요. 그게 이제 울산에서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걸 정리를 해줘야 돼. 왜? 조합 설립되려면 뭐 3분의 2 이상 그러면 다 18%씩 갖고 있으면 3분의 1을 어떻게 만들고 67% 어떻게 만들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가 돼? 야 니네 20% 우리가 사줄게. 하나에 얼마씩 사줘. 그 돈이 어디 있어. 누군가 이상한 짓 해서 사준 거죠. 이러면서 재개발의 비리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여기가 그 시발점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거를 못하게 자 주민 전체를 모아놓고 설명하고 주민접이 입후보해서 추진위원장 한 명 뽑으세요. 추진위 하나를 딱 만들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게 처음에 공공관리였던 이름이 이제 그게 무슨 관리냐 지원이지. 그래서 공공지원제도로 해서 구청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동의서 받고 해갖고 업체에서 이 추진위원회 구성하는 것까지 일을 맡깁니다. 그래서 저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다 옛날에 위탁해서 했는데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리 안 해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구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면 이게 조합으로 넘어가는데 큰 문제가 없겠죠. 주민들한테 직접 다 물어봐갖고 과반수 이상 되는 데가 위원장으로 해서 구성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여기서부터 생기는 그 문제들을 털어내는. 그리고 추진위원회가 8개가 있으면 그 8개 뒤에 건설회사들이 다 붙어서 뒷돈을 대주고 있어요.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 이제 제대로 붙기 시작하는 거. 동네에 이렇게 분란이 나면 재개발 사업이 안 되죠. 이렇게 싸움이 되면 사업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해갖고 저게 뭐 한 2007년, 8년쯤일 것 같아요. 뉴타운 거의 이제 한참 막 가면서 공공지원제도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되고 그래서 제도화된 게 아마 그때쯤 2010년 전후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됐던 거고. 그래서 조합이 설립이 되면 사업 시행 인가를 받습니다. 우리 쉬운 말로 하면 건축 허가를 받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도시계획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시행 인가를 받습니다. 건축이면 건축 허가를 받는 거죠. 근데 그거를 받으려니 앞에 이런 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교육환경평가 교통영향평가, 소음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이걸 다 받아야 됩니다. 인가 받으려면. 대충 들으셨을 겁니다. 지금 여기도 그렇고 지금 저기 이쪽에 인왕시장 옆에 초등학교 이름이 뭐죠? 인왕초등학교. 인왕초등 앞에 재개발 지금 해링턴인가? 해링턴이 얘가 교육환경영향평가가 생기기 직전에 인가가 났어요. 지금 같으면 저 아파트 절대로 허가 못 받아 저렇게. 제도가 교육영향평가 제도가 없을 때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저렇게 지어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기에 따라서 야 쟤네는 지어줬는데 왜 우리는 안 돼. 그럼 옛날에는 그 법이 없었고 지금은 법이 생겼어. 그래갖고 지금 여기 이쪽에 여기 홍제 지구중심 한다는 데는 홍제초등학교 때문에 걸려가지고
이제 사다리 모양으로 될 수밖에, 계단으로. 앞에는 뭐 한 20층, 뒤에는 40층, 50층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렇게 사산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인왕초등학교 밑에 그 해링턴도 만약에 요즘 같으면 인왕초등학교에 걸려가지고 저렇게 못 자. 그러니까 자꾸 옛날 거 저거는 해주면서 왜 안 해줘요. 그때 법하고 지금 법하고 달라요. 세상이 변했어요. 세상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기는 됐는데 왜 우리는 안 돼. 이 소리 엄청들 많이 하세요. 제일 바보 같은 소리예요. 제가 볼 때는. 그게 다른 게 도시계획입니다. 그걸 똑같이 하면 그건 도시계획이 아니에요. 그 동네마다 그러니까 우리 집 자식하고 우리 옆집 자식하고 달라요. 우리 집하고 옆집하고 다르잖아요. 우리 아들 서울대 갔는데 옆집 아들은 야, 서울대 못 갔어. 쟤는 왜 못 갔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영향평가 다 받고 나서 사업시행 인가를 받습니다. 이제 허가를 받은 거죠. 그럼 허가를 받고 나서 지금은 이게 이제 뒤에 와 있는데 요게 이제 또 앞으로 옮겨왔죠. 그래서 이제 시험공개 선정하는데 그때 이렇게 만든 이유는 뭐냐면 그 품을 따져서 설계도 안 나오는데 무슨 설계비, 공사비가 어떻게 나와요. 설계 내역에 따라서 공사비가 산정돼야 되니까 이렇게 하라는데 요즘 이제 신통하면서 이제 아직 시행을 안 되는데 이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거 안 나와도 총액으로 시공사 선정할 수 있다. 대신 요게 나오면 그 세부 내역을 정리해서 줘라. 그 대신 니네 증액하는 변경은 안 해준다. 뭐 이제 이런 단서를 지금 서울시에서 붙여갖고 입법 예고돼갖고 이렇게 하겠다고 발표는 했어요. 아직 확정되진 않았는데. 발표도 했다는 얘기가 이제 서울시에서 그렇게 밀고 가겠죠. 그래서 시공사 선정되고 감리자 선정되면 이제 뭐를 해? 관리 처분 계획을 해야 되는데 자, 기존의 종전 재산이 내 아파트가 얼마치였어. 내가 기존에 살던 집이 얼마짜리야. 그러니까 내 재산 가치를 평가를 해야죠. 그리고 새로 짓는 아파트가 이런 아파트가 이렇게 지어지가 사업시행가에서 결정이 됐으니 너 어느 아파트 들어가 살고 싶어? 들어가 살고 싶은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나 32평짜리 들어갈래. 그러면 당신 종전 재산이 얼마짜리였는데 새로 지은 32평은 얼마짜리야. 그러니까 돈이 얼마가 모자르네, 얼마가 남네. 남으면 돌려받을 거고 모자르면 그 돈을 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종전 재산이 2억인데 새로 34평짜리 들어가려면 이건 6억짜리래요.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럼 얼마? 4억이 모자르잖아요. 32평, 기존에 내가 24평 살았었는데 32평 6억짜리 들어가겠다라면 돈 내면 들어갈 수 있는데 돈이 없잖아. 근데 주민들은 34평 들어가고 싶어. 우리 이름이 잘못돼서. 국민주택 규모 이래니까 다 그래도 기준, 나도 국민주택 규모는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서울은 국민주택 규모 20평짜리로 줄여야 돼요. 왜? 아니, 여기, 요 동네 내 지금 시세를 모르는데 강남은 가면, 뭐야, 얼마? 기본 막 25억이야, 요새. 32평짜리. 더 비싼 것도 있지만. 아니, 우리나라에서 25억 자산 가진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없어요. 저도 없어요, 그만큼. 근데 그게 국민주택 규모라고 누구 희롱하는 거죠. 이거 잘못됐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동경 가면 주로 얼마나 사이즈에 살아요? 20평짜리도 무지 큰 아파트예요. 서울도 이제 20평짜리, 그러니까 옛날, 좀 옛날 얘기 착하면 안 되는데, 80년대 보면 아파트 건축 여기 하신 분도 계시지만, 벽 중심선 기준으로 면적을 따지잖아요. 근데 요즘 아파트는 안목치수라 해서 실제로 보이는 데까지만 해서 치죠. 이것도 면적이 많이 커져요. 그 다음에 베란다 확장 엄청 하죠. 그러니까 지금 옛날 지금 24평짜리면 옛날 32평이 넘어. 근데 그냥 옛날도 32평 지금도 32평 그러니까 사람들이 32평 그러면 옛날로 지금 44평 46평짜리예요. 지금 32평이면. 근데 아직도 그냥 집값은 20억. 거기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내 수준에 맞게. 그래서 그러면 그 동네에 주민들이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왜? 그 사람들 쫓아내고 다른 사람들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재개발은. 있는 사람들이 다시 잘 살 수 있게 해주자는 거지. 그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적정한 수준으로 아파트를 확보해야죠. 근데 이제 또 뭐가 있어요 여기에? 아, 이 큰 아파트가 돈이 많이 남아. 그러니까 내가 안 살아도 좋으니까 나 일단 큰 거 받아갖고 팔고 딴 데 가서 살을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되게 많아. 그거를 뭐라 그럴 순 없어. 또 저번 주에서 내가 자산가치 증식시키겠다는데 어떡할 거야. 이게 상충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 말을 들어야 돼?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이런 데서. 그러니까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달라. 이건 저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생각을. 내가 우리 아들도 이제 뭐 결혼한다 그래가지고 집정만 한다고 막 이러는데, 야, 네 주제를 알고 해라. 너 연봉 얼마니? 그래갖고 네가 연봉 얼마인데 네가 1년에 집값을 얼마를 쓸 수 있니? 그러니까 이게 요즘은 젊은 애들이 둘이 벌으니까 연봉이 저보다 많더라고요. 저보다 훨씬 많더라고. 대학교에서 월급이 안 많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나는 몇 평짜리를 어떻게 살래 하는 걸 정하는 게 관리 처분이에요. 이제 관리 처분쯤 되면 이게 끝나야 집을 헐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요것만 바꿔도 집을 헐었어요. 사업시행 인가만 바꿔도. 옛날에는. 그래서 관리 처분하는데 집을 다 헐어놓고 나서 야, 네 집은 요만큼이니까 너 6억 내놔 이래. 어떻게 이제 집도 다 흘렸어. 쫓겨나는 거지 뭘 어떻게. 그래갖고 문제가 돼서 도정법 만들면서 이거 관리 처분이 끝나 인가가 받아야 건물을 철거할 수 있어요. 그래 놓고도 또 문제가 생겨요. 이주하는 와중에도. 요즘 가재울이 가재울 이제 내가 자신있게 떠들어대. 가재울 4구역이 이주하는 와중에 문제가 터졌어요. 조합에서. 그래갖고 뭐 감옥 가고 뭐 건설사 직원 잡혀가고 막 이러면서 이주를 한 70% 했는데 홀드가 된 거야. 이 사람들 이주비 금융비용 다 물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조합원 자산에서 까는 거지 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억 5천이 1억이 됐던 거예요. 그 조합장이 뭘 잘못해갖고. 뭐 조합장만 잘못한 건 아니지. 줄줄이 뭐 조합 임원들 다 같이 잘못한 거지. 조합 집행부가 잘못한 거지. 그러니까 그분들이 잘 할 수 있게 만든 건 중요해요. 그래서 철거를 하고 나서 집을 다 지으면 이제 이전고시랍니다. 이전고시가 뭐냐면 옛날에 재개발 조합을 이게 들어가잖아. 그러면 내 재산에 내 집에 누가 근저당 설정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근저당 설정하면 어떻게 돼? 이거 경매 들어가고만 골치 아파지잖아. 그래서 이제 재개발은 옛날부터 있었는데 재건축은 그러겠어요. 재건축도 이제 이전고시. 이건 요거를 그대로 새로 받은 아파트로 저당권까지 그대로 넘겨줍니다. 그대로 이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리 안 해도 돼. 그래서 옛날에는 신탁 개념으로 조합에다 다 맡겨서 조합에다 다 책임을 져야 됐어요. 근데 이게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이전고시라는 개념이 그런 거죠. 있던 거를 그대로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로 조합원이 들어갈 아파트 그대로 옮겨주는 거예요. 거기 뭐 재산 관련 이런 전부 다. 그렇게 해서 조합을 해산해야 되는데 이 조합 해산도 안 하고 뭉개는 데가 엄청 많아요. 왜? 아니, 조합장님들 일을 제대로 하게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이주하고 청산 다 끝나면 조합장만 남아. 조합장하고 사무장만 남아. 근데 월급은 계속 줘. 왜? 남은 돈으로. 소송 중이야. 아직 소송이 안 끝나서 뭐가 남아있어. 다 줘. 그러니까 이제 조합장님들은 그냥 가는 거예요. 해산 안 한 데가 많아. 다 끝났는데도. 뭐 이유는 다 있죠. 이유야 만들면 되는 거고 이유 없는 거 없으니까. 합당하게 보상해주고 다 한번 깔끔하게 딱 끝내자. 잘못하면 여기서 문제가 터지면 거꾸로 조합원들한테로 거꾸로 다시 구상권 들어와요. 정리 잘못되면.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정리를 깔끔하게 다 해야 되니까 제대로 하시는 조합장님을 뽑아야 돼. 제대로 하시는. 조합장이 엄청 중요한 일을 한다. 그러니까 합당하게 대우도 해줘라. 저는 그렇게 얘기 드립니다. 아, 이게 뭐 법적지. 이게 이제 단계별로 쭉 있는데 이 얘기를 지금 다 하려면 시간이 너무 없고 아까 얘기한 대로 정비계획, 기본계획, 추진위원회 설립하고 분양하고 뭐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이런 게 진행이 된다. 그래서 지금 2025 했다가 요것도 최근에 금년 초인가 금년에 하여튼 요게 이제 2030으로 바뀌어서 전에 주거 정비 지수에서 재개발 못하게 딱 만들어놨던 걸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개발을 좀 하기가 근데 또 너무 풀었어 제가 볼 때 아무데나 다 할 수 있어 재개발을 재건축 이제 단독주택 재건축이라는 게 없어졌잖아요. 재건축이라는 거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정비 시설이 양호한데 이거 좀 확인해야 돼서 방배동 같은 데는 단독주택 재건축이 많고 우리 여기도 서대문도 난가자동 이쪽에 가면 단독주택 재건축이 꽤 있습니다. 기반시설이 양호한데요. 그런데 사업성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재건축을 하면 재개발처럼 임대아파트 의무가 옛날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사업성이 엄청 좋았어요. 그래서 이건 좀 심하다 그래서 이제 임대아파트 집어넣기 하고 의무를 막 주고 있는데 제대로 이렇게 쭉 바뀌었는데 지금은 단독주택 재건축은 아예 없어졌어요. 서울에서. 안 해요. 이제. 옛날에 해놨던 거 몇 개 남아있는 건 진행하게 하는데 그것도 뭘 고치려고 하면 야 재개발로 해. 바꿔. 재개발로 가고. 그래서 지금은 다 단독주택이 바뀌는 건 다 재개발. 근데 어디든지 거의 저번에 뭐 신통 후보지 선정하는데 강남에서 왔어. 강남구 저쪽에 그 어디지? 삼성의료원 앞에. 거기 딱 구획정리가 택지개발을 해갖고 돼 있는데 거기를 재개발하겠대요. 거기가 일종 주거지역이에요. 이 사람들이 미쳤나? 올 때마다 퇴짜시켰어.
올 때마다. 그래도 계속 와.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주민들이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일단 신청이라도 해야 돼요. 그분은 또. 시에서는 뭐야 야 자꾸 이런 거 니네 보낼래? 맨날 탔잖아요. 맨날 부 해가지고 맨날 다시 보내서 기회만 있으면 공공재개발도 해달라고 오고 신통도 해달라고 오고 맨날 와 그러면 맨날 부야. 그런 데는 재개발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다르게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은데. 근데 그분들이 아파트 짓고 싶어 하는 건 이해해요. 그렇다고 서울을 주거지를 100% 다 아파트 짓을 수는 없잖아요. 거긴 정말 좋은 데인데. 다르게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서울은 뭐 이렇게 생활권 계획도 하고 생활권 계획 통해서 기반시설 필요한 여기 동네에 필요한 시설이 뭔지도 다 조사해서 다 해놨어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오 시간이 많이 지났네. 사실은 대충 뭐 이런 건데 정비계획이라는 걸 이렇게 획지 나누고 도로 정하고 뭐 종교시설 정하고 어린이 공원 정하고 이런 것들 쭉 이렇게 만드는 게 정비계획이에요. 그 다음에 정비계획 안에 토지용이 있고 그 다음에 건축계획 건축물 배치 어떻게 하고 건축물 규모 어떻게 하고 여기에 이제 요즘은 아주 핵심적으로 들어가는 게 여기 주택 수가 없는데 주택 규모별 주택 숫자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택 숫자는 마음대로 못 바꾸게 합니다. 늘어나는 것도 줄어드는 것도 늘어나는 건 좀 난데 줄어드는 것도 마음대로 못하게. 근데 또 아까 앞에서 보시면 용적률 이렇게 정해놓은 거 있는데 정비계획에서 그 용적률을 넘어갈 수는 또 없어요. 이게 이제 도시계획에서 다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건축계획은 정비계획을 결정하면서 만드는 건축계획은 계략계획이에요. 계략계획. 아주 디테일한 계획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건축심의할 때는 사업시행 인가 받을 때 건축심의를 해야 되는데 건축심의할 때는 이제 디테일한 자료가 들어가야 됩니다. 토량이 어떻게 되고 소방은 어떻게 되고 뭐는 어떻게 이런 걸 다 담아야 되는데 정비계획 결정할 때 그런 거는 건축에서 나중에 천천히 볼 거니까 여기서 안 보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정비계획 공동이용시설 뭐 공공공지 주민운동시설 어디다 놓고 뭐는 어디다 놓고 이거 다 정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계획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하다 보면 이게 좀 움직여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냥 건축심의에서 움직여서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건 정비계획 변경 안 하고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대충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거를 진행한다. 여기 뒤에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쭉 있는데 이게 이제 정비계획하고 정비계획 지정하고 동시에 하는 거다. 그래서 이게 구역 지정이 되면 이런 행위를 못합니다. 새로 건물도 못 짓고 땅도 못 파고 건물도 뭐 설치도 못하고 그죠? 토지 분할 당연히 안 되고 이건 왜 나중에 분양권하고 직접적으로 관계 있잖아요. 이런 것들 다 못하게 합니다. 뭐 추진위원회 이런 거 이제 한번 요거는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할 얘기는 요 정도 하고요. 뭐 이게 하루 종일 하라도 할 것 같아요. 할 게 많아서. 그다음에 조금 이렇게 직접 관련된 얘기 넣어서 하고 뒤에는 아까 앞에 말씀을 쭉 드린 거 말씀드린 거 그 내용들이 조금 디테일하게 많이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그건 한번 보시면 되고요. 제 오늘 강의는 요 정도 하고 주민 여러분들 질문을 좀 받을게요.